예, 스카틀버트라고 하는 SB라고 부르겠습니다. SB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적용되는 예들을 살펴야 되는데, 이 다양한 이 프로토콜이니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준은행에서 지설과 지설들 간의 대화, 지설과 수풀 간의 대화, 그죠? 대화하는데 이용할 프로토콜, 대화의 방식입니다. 그죠?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를 규정한 거예요. 근데 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설은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동차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막연한 개념, 그러니까 기업이 같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웨어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것이 지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사람이 지설인 경우를 상정해서 이것이 적용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려면 실제 사용된 예시를 한번 보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용된 예시, 패치워크라고 하는 일종의 메신저 프로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패치워크를 설치하시면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시면 뭐 서브스크라이브드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쭉 여기 주피터도 있네요. 그리고 또 뭐 태연, 최태연이란 친구도 아주 재밌는 글들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트위터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랑 비슷하고 이게 또 채널이죠. 채널에서 다양한 주제별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채널들도 있고 파블릭이라는 것도 있고 프라이빗도 있고 그리고 모아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또 쭉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설치해서 이게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저는 2주 전에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버전도 있어요. 모바일 버전은 매니버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밑에다 좀 적을까요? 패치워크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PC 버전이고 다음에 매니버스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 버전입니다. 둘 다 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메신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메신저 셋을 다 좀 결합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메신저를 서로 합쳐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네요. MA가 되나요? 잘 모르겠다. 하여튼 요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설치해가지고 이걸 봐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딴 걸 쓰는지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그것을 제가 앞으로 하나씩 설명해 나갈 겁니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설명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프로토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토콜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보통 뭐 키가 나오고 요 암호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암호학을 공부를 좀 했잖아요. 크립토그래피를 했으니까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을 쭉 해나가겠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자료들도 쭉 있으니까 API도 있고 여튼 공부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게 구상된 것이 기존에 인터넷이 없다. 인터넷이 없다고 상정을 했는데 그리고 인터넷이 없다고 상정하니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다. 있기는 있는데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거 상정합니다. 네? 그거 상정한 거예요. 그리고 와이파이는 있다. 와이파이는 있다고 상정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는 좀 더 상정하는 게 있어요. 와이파이를 파이라고 상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패치워크와 매니버스를 설치하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까 하면서 좀 자료도 찾아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트위터와도 전혀 다르고 페이스북과도 전혀 다르고 메신저하고도 완전 달라요. 전혀 다른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들이 중에 있는데 나름대로 일단 한번 설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